주말 등장, 잘 지은 쌀밥에 김을 돌돌 말아서 석박지, 오징어 무침과 함께 먹는 충무김밥은 통영의 뱃사람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음식인데 먹어보면 나름 별미긴 하지만 1인분에 평균 7,000원은 나간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비싼 걸까?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음식 자체가 관광지의 비싼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건데, 제주도 가면 흑돼지 한번 먹어야 하는 것처럼 다들 통영에 가면 한 번쯤 먹어봐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며, 어차피 사 먹으니까 그에 맞춰 가격이 점점 올라간 거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한몫하고 있어. 또 가격이 높은 요인으로 인건비 드립이 나온 적도 있는데, 일반 김밥은 길게 한번 말지만 충무김밥은 따로 싸기 때문에 8배 더 힘들다는 거야. 그럼 뭐 유부초밥은 1인분에 3만원이게?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그 가격에도 사먹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 실제 충무김밥 원가를 알아보면 김, 밥, 석박지, 오징어 무침, 어묵 무침까지 1인분 원가가 2,500원에서 3,000원 정도거든. 오징어의 양에 따라 가격은 변할 수 있지만 어쨌든 판매 가격의 절반 이상이 남게 되는데, 여기서 원가 문제로 오징어 무침을 안 내주고 어묵만 내주는 것도 있어서 진짜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어. 거기다 1인분에 작은 김밥 10개 정도밖에 없어서 성인 남성 기준 2인분은 먹어야 배가 제대로 부르지. 분식 한 끼가 14,000원이면 그 돈으로 삼계탕을 먹고 몸보신